오늘 보여드릴 방은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고 또 지나가다가 임대인을 만났어요. 그래서 방이 좀 나와 있다고 좀 빼달라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왔습니다. 여기가 방이 크진 않아요. 역학원은 여기가 얼마나 걸릴까? 제가 자막으로 표시할게요. 역에서는 한 7분 정도 걸릴 겁니다. 저희 사무실보다 조금 더 와야 되니까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. 가격이 보증금 만약에 3,000이면 3,000에 한 17만원? 그 정도? 2,000에는 27이 아니고 2,000에는 22만원입니다. 5만원당 1,000만원에 보증금 1,000만원 올리면 5만원 다운해주고 뭐 1,000만원 내리면 5만원 올리고 이런 겁니다. 그래서 보증금 4,000도 되고요, 2,000도 되고 1,000도 되고. 그래서 3,000에 17만원, 관리비는 8만원에 전기만 따릅니다. 여기 보면 옷장이랑 뭐 새로 했죠. 근데 방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. 여기서 이렇게가 3m 20, 여기 싱크에 대해서 이렇게가 2m 70이니까 그냥 분리형이다 치면 여기서부터 재면 좀 작죠. 그래서 이 정도 크기면 500으로 쳤을 때 500에 40이면 조금 애매하죠. 500에 35 정도가 조금 적당할 것도 같은데, 일단 현재 보증금 높게도 받아주신다고 하니까요. 보증금이 3,000에 월세가 17만원이면 그래도 뭐 관리비 8만원을 추가로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, 일단 화장실은 좀 작아요. 원룸치고 조금 작은 화장실이고, 지금 현재 임대인분이 좀 뭔가 돈이 급한 게 아니고 지금 공실이 반지하도 두 개, 지상층도 두 개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는 마음이 급해요. 조금 하나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더 싸게 해줄 것 같아요.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325만원입니다. 325만원. 아무튼 쌉니다. 일단 여기는 보증금 조금 높게 가능합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